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영감의 땅인 니콜라 테슬라의 고향 크로아티아에서 탄생한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는 전기 혹은 시그널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음향 예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9년 설립된 이후 계속해서 하이엔드 이펙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결합하여 안정적인 스튜디오 사운드를 연주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우너 프린스의 이펙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데이빗 길모어와 존 메이어 단 두 명의 기타리스트의 이름만으로도 그들의 역량은 입증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브랜드 특집으로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대표 이펙터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펙터들인데요. 레드락스, 부나, 펄스, 현대 음악 씬에 빠져서는 안 될 이펙터 브랜드로 크게 성장한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이펙터를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 스테레오로 네. 녹음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웃 하나는 분할을 거치지 않은 아웃으로 진행을 했고 하나는 분할을 거친 사운드로. 그래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또 유니크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이 이펙터 타임즈가 이제 500회를 넘어가면서 정말 많은 브랜드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해봤지만 이 다우너 프린스 같은 경우는 꽤 초창기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고 그 퀄리티를 저희가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많이 놀랐던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올라와 있는 세대 전부 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도 이 기어 타임즈에서 메인 김병수 선생님께서는 메인 드라이브로 이 레드락스를 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묶어서 다우너 프린스의 이펙터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봤는데 은총재의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병호 선생님 페더보드도 그렇고 그렇죠. 이펙터 타임즈 메인 드라이브도 레드락스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이는 두 제품 분화 레드락스 가지고 있고요. 펄스는 또 이제 그 줄리아드림의 박진영 씨가 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줄리아드림의 박진영 씨는 이 두 제품을 네.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좀 개인적으로 뭐 레드락스는 사실 이펙트 타임즈, 기어 타임즈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메인 드라이브 사운드에서 뭐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레드락스 같은 경우는 그 앞전 이 지금 다우너 프린스라는 이 회사의 소개에서 막 이제 설명이 됐듯이 레드락스는 정말 녹음대 좋아요. 정말 녹음대 좋고 뭐 라이브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특히나 대한민국에 정말 잘 맞는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락스는 뭐 물론 락 장르도 너무 훌륭한데 어디에 잘 맞냐? 가요 같은 데서 이제 기타 솔로를 녹음하거나 백킹을 녹음할 때는 이거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PD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LPD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앰프 질감적인 게 강해서 어떻게 보면 더 러프하고 훨씬 더 좀 그 앰프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약간 야생성을 띠고 있다면 얘는 굉장히 엘리트한 소리. 굉장히 시원하고 고입자가 낮으면 딱 깔끔하게 컴프레싱 돼서 녹음했을 때 정말 음악이 잘 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레드락스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녹음할 때도 많이 기용을 합니다. 분화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뭐 앰비언트 사운드에서도 또 정말 필요한 사운드고 사이키델릭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요즘에 레트로 막 808 비트 찍으면서 여러분들 막 그런 힙합이라든가 레트로 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데서 나오는 뭐 그 일렉 기타가 그냥 클린톤으로 잔잔하게 이제 반주를 깔아준다거나 그 솔로잉 같은 거 할 때도 이 분화를 써서 뒤에 깔아놨을 때 사운드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분화 같은 것도 굉장히 뭐 특이한 소리라기보다도 요즘 또 트렌드하는 음악이 또 맞다. 그래서 뭐 앰비언트부터 레트로까지 정말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뭐 개인 아티스트들한테는 더더욱 좋겠죠. 이제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 음악 녹여내는 거. 뭐 펄스 뭐 이거는 뭐 꽂을 때마다 놀라죠. 제가 이거는 뭐 연결할 때마다 놀라요. 예. 아 정말 도는구나. 세상을 정말 돌려버리겠다. 그래서 뭐 사실 모노로만 써도 좋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레오로 썼을 때 진짜 좋다. 그리고 이 뒤에 받쳐주는 공간계가 스테레오 인 아웃이 제공이 된다면 그 효과는 더 극대화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같이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쓰는 페달들 안에서 이 세 개의 회사가 주는 이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지났나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우너 프린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레드락스 같은 경우는 어떤 무대, 어떤 스튜디오, 어떤 장르에도 가리지 않고 잘 묻어드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두 페달 같은 경우는 개성이 굉장히 강한 페달들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한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사운드들부터 유니크한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펙터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 그 이펙터들이 모두 다 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사운드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선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고요. 은총 씨랑 제가 또 사랑에 맞지 않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이 앞으로도 저희가 다른 브랜드를 이렇게 모아서 또 보내드릴 기회를 준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